산수학으로 배우는 풍경사진 세 번째 시간으로 원근법과 사실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서양 미술사라는 책 많이 들어보셨죠? 곰버리치가 쓴. 예. 그게 우리나라의 책 제목은 서양 미술사인데 원래 원제목은 이 히스토리 오브 아트거든요. 그러니까 예술사라는 얘기인데 전 세계 예술을 다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동양미술, 특히 산수화에 관해서는 정말 조금밖에 몇 페이지밖에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서양미술사가 어떤 서양인의 서구적인 시각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이 산수화라는 게 보면 그 서양미술의 어떤 시작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세계와 자연에 대한 충실한 재현의 의미, 미메시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항상 실제와 어떻게든 비슷하게 그리려고 많은 애를 썼죠. 심지어 뭐, 그, 이, 르네상스 시대 때는, 예, 이 과학과 예술이 회화가 동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떤 과학적인 원리를, 예, 회화에 반영하기도 했죠. 예, 그런데 이 곰브리치가 보기에 이 동양화라는 거는 일단은 거의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스케치만 하고 끝난 것 같은, 예, 미완성 작품 같은, 예, 그런 아마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회화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빛이 만들어내는 명암, 그림자 이런 것도 전혀 없고요. 예, 그리고 특히 여백을 못 견뎌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그림은 이 비단 위에 그린 그 그림인데요. 이런 여백 같은 것들을 못 견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백이라는 게 어떤 미완성의 얘기 같은 것들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서구인의 어떤 그 과학적 세계관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고대 그리스 때부터 아, 이 세상은 물질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물질의 근원이 뭔가를 밝혀내려고 애쓰고 이랬으니까 이 모든 세계는 다 물질이 가득 차 있는데 이렇게 동양식으로 말하면 빌공자, 공의 개념 같은 것들을 이해를 못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 그 또 산수화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서양 미술은 보통 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스토리를 흘리거든요. 예, 근데 또 산수화는 어떤 이 뭐 서화동체라 그래서 글씨 쓰는 방향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니까 그림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대요. 딱 하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한 그림이 우리나라에 조선시대 때 안개네 몽유도원도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원을 찾아가는 여정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려져 있대.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꿈이기 때문에 그렇다네. 꿈이기 때문에 현실과 다르다 그래서 왼쪽으로 오른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산수화를 봤을 때는 이 방향 자체가 다르니까 그림이 다 이렇게 자기들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특히 이 또 이 동양의 산수화는 이 원근법이 서양 미술과는 또 완전히 다릅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 동양화의 어떤 깊은 정신세계 같은 것들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 그림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겸재정선의 망단발령 금강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금강산을 가려고 그러면 뭐 이제 서울에서 포천으로, 출원으로 또 고성으로 해서 이 단발령을 건너가면 이제 금강산이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여기 그 금강산 구경 가는 일행들의 행렬이 여기 아주 조그맣게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아 여기는 이제 멀리서 본 금강산의 모습이고 이거는 이제 그 단발령에 있는 산의 모습인데 김재정선의 그림을 보면 항상 보면 이 뭐라 그럴까 지난 시간에도 제가 금강산도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음향의 어떤 조화, 아, 그런 것들을 많이 그림 속에서 구현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쪽에 있는 단발령이 있는 이쪽 산은 토산이죠. 토산이고 이 금강산의 것은 이제 악산이죠. 암산이죠. 바위산이죠. 그래서 어떤 이 음향의 이치를 이렇게 그림 속에 반영하기도 했고 또 이 그림이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이유는 이 산과 이 산은 거의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봉우리 모양들이 이런 선들이 여기하고 절묘하게 이렇게
일치가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그 뭐야 시에서 말하는 뭐 라임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런 어떤 이 그 이미지의 어떤 조화 아, 이런 것도 예, 녹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양의 산수화는 기본적으로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가 꿈꾸는 세상 예, 그런 어떤 개념으로 그렸던 것 같아요. 물론 이 겸재정선의 그 이 금강산 관련 그림은 실경산수죠. 그렇지만 이전에 어떤 그림들은 대부분 보면 뭐 아주 고하에 뭐 뭐죠 이 고하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 뭐 책에 나오는 이야기, 시에 나오는 어떤 장소 이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하나의 어떤 이상향을 구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진도 보면 아 사진이라네. 예, 이 그림도 보면 굉장히 뭔가 이 금강산하고 이 금강산을 가는 그런 여정을 굉장히 꿈속에서 보는 것 같은 예,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어떤 이 동양의 산수화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아, 그러면 먼저 이제 원근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그 중세 때 그린 스페인에서 그렸던 그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참 재미있어요. 예, 그림을 보면 여기에 있는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훨씬 더 크게 그렸죠. 그죠? 예, 실제 보이는 것과 달리 크게 그리고 예, 그리고 여기에 있는 식탁에 있는 음식들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또 시점으로 그렸어요. 그죠? 같은 눈높이, 사람이 서 있는 거 보면 같은 눈높이로 그렸는데 같은 눈높이로 보면 여기 식탁에 있는 이런 음식들이 우리 눈에 잘 안 보이겠죠? 예, 안 보일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다시점으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세 시대에는 사람보다는 신이 중심이 되고 어떤 신의 관점에서 아, 그렸기 때문에 모든 인물들이 다 이렇게 정면 모습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시점도 여기에 있는 음식들도 하나도 겹쳐지지 않게 여기에 뭐가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세세하게 예,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시대는 어떤 뭐 신이 그랬잖아요. 하는 뭐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듯이 어떤 중세 시대의 회화라는 것은 어떤 신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 그러니까 그림을 이미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언어로 해석했던 거죠. 그래서 이 중세 시대 때 이런 그림들을 보면 성화라 그러죠. 예수님이 나오는 하나님이 나오는 그런 그림들을 보면 어떤 경우에는 막 말풍선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글씨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게 뭐 오늘날 만화의 시초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르네상스 시대로 접어들면요, 아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원근법이 가미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느 한 특정 시점에서 이렇게 봤을 때 보이는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하나의 그 어떤 이미지 그림을 그리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일점투시법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선들이 딱 대각선을 양쪽으로 이렇게 그리면 바로 여기에 있는 예수님 여기에서 만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소실점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아마 그 휴대폰 카메라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게 밖에 나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보면 아마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올 겁니다. 어느 한 지점에서 보고 그리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일점투시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최초의 어떤 투시 원근법이 그 원근법이 반영된 그림이 바로 예, 마사초가 그린 성삼위일체라는 그림인데요. 그 이탈리아의 어떤 유명한 그 건축가 예, 브루넬레스키가 이런 어떤 투시 원근법의 원리를 이, 알아가지고 이 자기하고 절친인 이 마사초한테 그 투시 원근법의 개념을 설명을 해서 그 원근법의 개념을 반영을 해서 이 성삼위일체라는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전에 어떤 그림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뭔가 좀 입체적으로 보이죠. 예, 여기에 있는 선, 이런 선들이 보면 위에는 넓고 밑으로 저 뒤로 갈수록 점점 예, 좁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양 산수화의 어떤 그 원근법은 역원근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근법이 거꾸로 반영이 됐다는 얘기죠.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겸재정선이 그린 박연폭포라는 그림입니다. 예, 그림을 보면
여기에 있는 뭐 누각 같은 거죠. 예, 집 같은 거는 굉장히 이렇게 작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이렇게 작은데 이 폭포를 엄청나게 이렇게 크게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건 오히려 물론 작기는 하지만 가까운 건 작게 그리고 예, 저 멀리 있는 것들을 크게 이렇게 예,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역운근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역운근법으로 그림을 그려낸 이유는 어떤 자연의 웅장함 같은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숭고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어떤 기법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어떤 이런 자연에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뭐 표현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운근법 이 운근법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17세기 그 이 네덜란드 화가들에 의해서 운근법이 적용된 이런 풍경 사진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이렇게 여기에 소실점이 있죠. 소실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은 크게 그리고 뒤로 갈수록 작게 그리는 이런 식의 원근법이 적용이 된 그림을 그렸다 그래요. 그런데 뭔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니까 좀 부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아무리 사람의 눈의 관점에서 이렇게 그렸다 그러지만 뭔지 왠지 모르게 어떤 그림이 너무 수학적이고 기하학적이고 좀 도식적인 그런 형태의 그림이 나타났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보완한 게 바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창안했던 바로 스푸마토라고 하는 공기 원근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멀리 있을수록 흐려지고 푸른빛을 띠게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이 공기 원근법의 개념을 적용을 해서 모나리자 그림도 뒤에 보면 저 뒤에 산들이 있죠. 여기에도 보면 뒤에 산들이 있는데 마치 동양의 산수와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서구의 예술, 고전주의 시대의 예술은 어떻게든 뭐 기계를 동원해서든 어떻게든 이 뭔가 이게 실제하고 똑같이 그리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때 하나의 어떤 과학적인 도구의 도움을 받았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또 격자 원근법이라는 또 그 기법으로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거는 뭐 인체 측정법 가르치기 미술 아마 화가들이 그림 그릴 때 이렇게 도구로 사용했던 이렇게 우리로 치면 뭐 창고지 같은 이런 격자가 있는 이런 틀을 앞에다 갖다 놓고 앞에서부터 이렇게 가까운 곳은 크게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그대로 사각형에 보이는 그대로 윤곽을 떠서 이제 그림을 그렸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격자 원근법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또 원근법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어떤 이 그림을 실제 우리 인간이 눈으로 보는 거하고 똑같이 그리려고 많은 어떤 과학적인 도구들을 동원을 했는데요. 오늘날 카메라의 어떤 발명의 계기가 된 바로 이런 카메라 옵스큐라라는 장치. 이건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이걸 이용을 최초로 개발했다 그래요. 이게 뭐 우리 바늘구멍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깜깜한 암실에 깜깜한 사방이 다 깜깜한 그런 어떤 집안에 구멍을 하나 뚫어놓으면 그 바깥에 있는 풍경들이 이 반대편 벽에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걸 이제 카메라 옵스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그 르네상스 시대 때 화가들은 어떻게든 하여간 실제와 똑같이 이렇게 그리려고 이런 도구까지 이용을 해서 그림을 그렸던 거죠. 이걸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거꾸로 뒤집어져 보이니까 이걸 또 개선을 해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런 바늘구멍의 원리를 적용한 이런 그림 도구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게 바로 카메라의 생산을, 카메라의 발명을 앞당기게 된 카메라의 한 원조격이죠. 원조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이미지가 투영됐을 때 여기에 이제 화학약품을 발라가지고 빛의 원리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낸 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이 카메라의 원리 같은 것들입니다.
심지어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카메라를 가장 앞당기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 당시의 어떤 초상화에 대한 수요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값싸게 초상화를 얻을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해서 주로 장사가 잘 안 되는 삼류화가들이 이런 식의 어떤 이 실루엣 초상 제작기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촛불을 하나 켜놓죠. 촛불을 켜면 여기에 사람이 앉으면 이렇게 옆에 그림자가 이렇게 생깁니다. 그 그림자를 따라서 그림을 그렸죠. 이걸 이제 실루엣 초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을 뜬 다음에, 이런 식으로 또 세부 디테일을 그려넣기도 했고요. 자, 이렇게 또 이렇게 까맣게 그냥 실루엣만으로 초상화를 그리기도 했대요. 근데 여러분, 이 실루엣의 어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실루엣? 원래 이 실루엣은 바로 여기에 있는 실루엣 장관의 이름입니다. 이 영국과 프랑스가 7년 전쟁을 했잖아요. 7년 전쟁, 루이 15세 때, 7년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나라 곳간이 이제 텅텅 비어버린 거예요. 그 어려운 시기에 이 실루엣이라는 사람이 우리로 치면 뭐 한 재무부 장관 정도 되겠죠? 그때 장관을 맡았는데 어떻게든 이 양반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곳간을 채워야 했다라 해서, 곳간을 채우려면 세금을 걷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실루엣 장관이 모든 특권층들, 그러니까 귀족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왕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는 무조건 5%씩, 재산의 5%씩을 세금으로 강제로 이렇게 걷으려고 시도를 했어요. 근데 이 귀족들이 엄청난 또 반발을 일으켰죠. 결국은 세금도 걷지도 못하고, 또 심지어 어떤 생각까지 했는가 하면은 창문세라는 게 있습니다. 창문세. 건물에 창문이 몇 개냐에 따라서 세금을 이렇게 걷는 거죠. 뭐 심지어 공기세까지도, 숨을 쉬고 맑은 공기에까지도 세금을 올려서 이렇게 나라 국권을 채우려고 무지 애를 썼대요. 그런데 너무 반발이 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그 영민한 그런 장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1년도 못 채우고 임기를 그만두는 그런 어떤 비운의 장관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디 가서 시위를 하거나 이러면 이 실루엣 장관의 이 초상을 이렇게 본떠 가지고 가서 막 시위를 했대요. 시위를 하고, 그리고 그 이 보면 프랑스에 보면 왜 이 몸에 쫙 달라붙는 옷 있잖아요. 주머니가 없는 옷들. 그것도 보면 이 실루엣이 유행하면서 이 실루엣이 새로운 패션을 만들어냈다 그래요. 그래서 조끼에도 주머니를 만들지를 않았다 그래요. 왜? 돈도 없는데 주머니 만들면 뭐해?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실루엣을 이제 비아냥거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바로 이 우리가 아는 그 실루엣의 어원입니다. 원래는 장관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서구는 어떤 자연과 세계에 충실한 재현, 그 재현을 위해서 어떤 원근법을 만들어내고, 또 이런 이 어떤 실제와 똑같이 그리는 과학적인 도구들을 이용을 해서 그림을 그렸던 거죠. 자, 그런데 이게 그 산수 화가들도 화가잖아요. 그죠? 뭐 동양이든 서양이든. 네, 똑같은 화가들인데, 정말 동양의 산수 화가들은 원근법을 몰랐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렇게 물으면 당연히 알았겠죠, 그죠? 이 동양에서의 원근법의 원리를 안 거는 서양보다, 서양에서는 르네상스 시대 때 원근법이 마치 서양 미술사, 회화사의 아주 획기적인 사건인 것처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동양에서는 벌써 남북조 시대의 종병이라는 화가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아마 소개 드렸을 거예요. 투시 이론이라는 게 벌써 나왔습니다. 이게 375년이고, 뭐, 르네상스 시대는 뭐, 14세기, 15세기니까,
한 1000년 가까이 앞서 있는 거죠. 여기에 보면 무릇 곤륜산의 크기는 무릇 곤륜산은 크고 눈동자는 작기 때문에 눈을 가까이 들이대면 그 모습을 볼 수 없고 몇 리를 멀리하면 한 치의 눈동자로도 이를 다 두를 수 있으니 진실로 떨어지는 것이 조금씩 멀어질수록 그 보는 것이 더욱 작아진다. 지금 비단을 펼치고 멀리 비추니 곤륜산의 모습을 사방 한 치 안에 다 두를 수 있어 세 치의 세로 획은 청길의 높이에 해당하고 가로로서 몇 척의 먹은 백리의 아득함을 이룬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이 원근법과 관련된 이론을 벌써 370년대에 만들어냈던 겁니다. 예, 여기에 보면 이 몇 척의 먹은 백리의 아득함을 이룬다. 이게 바로 아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얘기했던 바로 공기 원근법의 개념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멀리 있는 산소에서 멀리 있는 산을 그릴 때는 흐릿하게 그리고 이렇게 먹을 이렇게 물감을 이렇게 붓을 눕혀서 먹을 이렇게 먹여버리죠. 예, 그게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또 왕유라는 또 이 당나라 시대 때 어떤 문인화가는 산수론에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산이 한 길이면 나무는 한 자요. 말이 한 치면 사람은 한 푼이다. 멀리 있는 사람은 눈이 없고 멀리 있는 나무는 가지가 없다. 멀리 있는 산은 돌이 없고 은은하기가 미인의 눈썹 같다. 멀리 있는 물은 물결이 없고 높기가 구름과 같다. 이렇게 해서 어떤 그 또 이 공기 원근법의 개념들, 자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이 산수화에서는 이런 원근법의 이론을 적용해서 그림을 그리지 않았나? 그리고 산수화에서는 그럼 어떤 원근법을 사용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곽희는 임천고치에서 임천고치라는 그 산수화의 어떤 텍스트 같은 겁니다. 지금도 많이 산수화가들이 읽어보고 그림을 활용하고 제가 누차례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많이 소개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삼원론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시점을 세 개를 만드는 거예요. 시점을 세 개를. 그래서 고원은 높은 데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시점, 그리고 평원은 같은 눈높이로 그리는 시점. 자, 그리고 심원이라는 게 재미있는데, 심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눈에 안 보이는 개념이죠. 산 너머의 것을 본다, 뭐 그런 의미거든요. 예, 그래서, 그럼 왜 이런 삼원법을 썼냐. 그 답이 밑에 이렇게 나옵니다. 산수에는 한번 지나가 볼 만한 것, 이걸 이제 가망이라 그러죠. 한번 지나가, 가행, 그리고 멀리 바라볼 만한 것, 그냥 멀리서 이렇게 바라볼 만한 것, 그건 이제 가망이라 그러고요. 자유로이 논의로 볼 만한 것, 가서 이렇게 놀아보고 싶은 곳, 그 다음에 또 그곳에서 살아볼 만한 곳, 그런 식으로 이제 자연을 이렇게 그 산수화의 대상이 되는 이 자연을, 자연의 어떤 위계를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살아볼 만한 것과 자유로이 논의로 볼 만한 것을 얻게 된만 자유로이 논의로 볼 만한 곳이 좋은 풍경이고 아름다운 풍경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늘날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면 저 히말라야라든가 뭐 알프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멀리서 볼 만한 것들이지 내가 거기서 놀고 싶은 곳 아니잖아요. 살아보고 싶은 곳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군자가 임천을 갈망하는 까닭이 바로 이러한 곳을 아름다운 곳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화가는 이러한 뜻으로 마땅히 이러한 뜻으로 제작해야 할 것이며 감상자 또한 마땅히 이러한 뜻으로 그것을 궁구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대로 그리면 그 안에 있는 세세한 그런 내용들,
예를 들어서 산 속에 이렇게 사람들이 살면 멀리서 보면 다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제로 내가 거기에서 사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다시점 기법을 이용을 해서 그림을 그렸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여기 얘기 나오죠. 속세를 떠난 하나의 어떤 이상세계를 구현하는 방편. 아까 그 중세시대 때 그렸던 그 다시점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그런 세상을 그리기 위해서는 저런 식의 어떤 이 삼원법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 현장 답사와 같은 생동감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수를 그리면 내가 마치 거기를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걸어가면서 내가 직접 체험한 것 같은 그런 의미의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도 내가 거기다 그려넣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보는 방식이 아니라 바로 체험 방식이다. 체험 방식을 구현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창신의 개념, 어떤 자유로운 정신세계, 그러니까 선비들이나 화가들이 어떤 자기가 꿈꾸는 하나의 어떤 이상향을 구현하는 가장 좋은 방편이 바로 이런 다시점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였던 거죠. 그래서 산수화는 처음부터 뭔가를 이렇게 보고 그리는 훈련을 한 것이 아니라 늘 항상 뭔가 자기가 꿈꾸는 세상을 화폭 위에 구현하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실성하고는 관계가 없죠. 보이는 대로 그리면 그게 사실성이 중요하지만 내가 꿈꾸는 세상, 하나의 뭔가 어떤 선비의 입장에서 이상향이라는 하나의 어떤 환타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아는 대로 그리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직접 체험한 것들을 반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풍경을 이렇게 위계를 만들었는데 가장 좋은 거는 가거, 그러니까 내가 살아볼 만한 곳, 그 다음에는 가유, 내가 가서 놀아볼 만한 곳, 놀기에 좋은 곳, 가행, 한번 그냥 지나가면서 이렇게 볼 만한 곳, 그리고 가망은 그냥 멀리서 아 저기에 산이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개념이 가거와 가유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자기가 직접 산에 들어가서 산수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체험기 같은 것들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병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었던 거죠. 물론 그 조선시대에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조선 후기에 들어가면 산수화에서 실경산수가 이제 많이 그려졌잖아요. 겸재정선을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겸재정선 뒤에 나오는 강세황이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 산수화 속에다가 이제 서양식의 원근법을 이용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자, 이게 그 삼원론을 창안한 곽희의 어떤 조춘도라는 그림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쪽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올려다보는 시점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보면 산봉우리에 이런 나무 같은 것들이 있는 게 다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또 여기에는 뱃놀이를 하는 또 사람들이 보이고요. 아, 이런 또 폭포가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폭포는 산 계곡 깊숙이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보면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구현을 합니다. 왜? 다시점이고 내가 실제로 체험한 것들을 화폭에 녹이려다 보니까 이렇게 다시점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산수화가 시점이 분명히 다른데도 아까 중세시대 때 그랬던 그 최후의 만찬 같은 어색함이 없고 아주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림들이, 시점들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서 이렇게 표현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나중에 그 이 산수화에 대한 어떤 재평가 작업을 할 때 서구의 어떤 미술 비평가들이 이런 것들을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혹시 여러분들 그 거비파 산수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겁이파. 겁이파. 겁이라는 게 커다란 비석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아주 큰 비석. 예. 이 그림을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 겸재의 박연폭포처럼 뒤에 아주 높은 산이 비석처럼 이렇게 서 있고, 아, 밑에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려져 있는데요. 여기에도 보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에 산꼭대기에 이렇게 나무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멀리 밑에서 올려다보면 저런 것들이 잘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이거는 분명히 시점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이런 내려다보는 시점이 있고, 또 우리 눈높이와 같은 시점이 있고, 또 멀리서 봤을 때 보이지 않는 뭐 이런 이 뭐 폭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한 폭의 산수화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겁이파 산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범관이라는 그 화가가 그린 계산행려도라는 그림인데, 이 타이페이 고궁 박물관의 10대 보물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래서 이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예, 이게 왜 계산행려도인가 하면은, 예, 여기에 보면 이런 식으로, 예, 나귀가 짐을 싣고, 예, 여기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겁이파 산수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 있는 중국 회화 전문가 그 셔먼 리라는 사람이 이런 그림을 보고 마치 뒤에 큰 비석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산수를 그리는 사람 그 이 그룹을 바로 이런 식으로 모뉴멘탈 스쿨이라고 이렇게 불러서 이게 이제 그대로 직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겁이파 산수가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역원근법을 이용한 그림들이 산수화의 주종을 이루게 됩니다. 이건 그 심사정, 조선 후기 그 화가 심사정이 그린 명경대라는 그림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 바위 위에서 선비들이 앉아서 이렇게 놀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노복들이 대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아마 술도 한잔 하면서 시도 쓰고 뭔가 엄풍 농어를 했겠죠. 그런데 보면 이런 높은 이런 비석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뒤에 있는 이 산들이 앞으로 확 다가와 있는 것 같은 바로 이 역원근법을 이용한 그림을 그렸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조선 후기의 화가 이인문이 그린 하경산수도라는 그림인데요. 여기에도 보면 이걸 제가 뭐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부벽줄이라고 그랬죠? 도끼로 쪼은 것 같은. 그래서 이런 부벽진으로 그린 커다란 산이 뒤에 있고 앞에 누각이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떤 역원근법을 이용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산수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원하는 그런 어떤 이상향을 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상향을 그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산수화에 담긴 정신이 어떻게 보면 좀 노장사상 같은 게 담겨 있어서 현실을 떠나서 이상향으로 도피하고 싶은 어떤 언자의 철학 같은 것도 있고요. 예, 그런데 이 사대부들이, 문인들이 이런 그림을 그리는데 이게 자칫 불충으로 비춰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군주의 입장에서는 야, 지금 이렇게 내가 정치를 잘해서 이 태평성대를 만들어놨는데 왜 자꾸 이 현실을 피해가지고 저렇게 이상향으로 도망가려고 그래. 뭐, 그렇게 비판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의 어떤 불충의 개념. 예, 그래서 이런 어떤 뒤에 있는 큰 산을 그리고 그, 이 임천고치, 예, 각기 임천고치에도 그런 그림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 큰 산이 뒤에 하나 있고 나머지 산들은 주변에서 읍조리듯 그림을 그려야 한다. 뭐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그래서 이제 이 화가들이 어떤 불충에 대한 어떤 개념을 탈피하기 위해서, 이거는 내가 이상향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하나의 어떤 임금님의 큰 성원을 이런 식으로 그렸다. 뭐 그렇게 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겁이파 산수가, 겁이파 산수, 그리고 이런 역원근법의 개념들이 서양 회화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윌리엄 터너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뭐 요즘 그 영국의 국민화가로 칭송받는 화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종전에 어떤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이게 이 서양 미술사의 낭만주의 계열에 속하는 이제 인상파 이전의 화가들이거든요. 보면 사람은 이렇게 아주 작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는 장면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굉장히 섬찟하고 무섭죠, 그죠? 굉장히 섬찟하고 무섭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이런 역운금법 스타일의 이런 그림을 그려가지고 어떤 자연의 힘, 자연의 장엄함, 이런 것들을 구현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이 윌리엄 터너는 이 화가로서 어떤 세계 개념을, 색감정의 개념을 또 회화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 색감정이라는 그 용어를 처음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누군지 아세요? 우리가 색은 뭐 노란색은 경쾌하고 밝고 명랑하다. 뭐 그다음에 검은색은 뭐 죽음의 색깔이다. 그다음에 붉은색은 뭐 정열의 색깔, 열정의 색깔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색감정의 개념을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괴테입니다. 독일의 괴테. 예. 괴테는 우리가 알기로는 이 소설가로만 알고 있고 문학가로만 알고 있지 어떤 미술 비평가로는 잘 모르잖아요. 이 옛날에 어떤 그 뭐 화가든 뭐 무슨 이런 문필가들은 철학자건 보면 진짜 굉장히 천재인 것 같아요. 거의 안 건드린 분야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 괴테가 회화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태리 여행을 하면서 이태리에 있는 어떤 이태리는 또 날이 굉장히 빛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태리에 있는 화가들하고 서로 교류를 하면서 색채 연구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색채 연구를 하고 돌아와서 색채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도 그걸 읽어봤는데 번역판도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굉장히 그 재미있는 논리를 핍니다. 빛의 색은 노란색이고 어둠의 색은 파란색이다. 두 색의 순도가 높아지면 빨간색이 된다. 그래서 이 색은 빨강색, 노란색, 파란색, 삼원색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해서 삼원색의 개념을 처음 또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이 색에도 다 나름대로의 성격이 있고 감정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검은색 옷은 사람을 호리호리하게 만든다. 호리호리하게 보이게 한다. 사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이렇게 검은색 옷 입으면 우리 집사람은 요즘 나이가 들어서 조금 살이 찌서 그런지 검은색 옷을 많이 입더라고요. 뭐 그리고 뭐 노란색은 기쁨의 색이고 아주 짙은 파란색, 남색은 죽음의 색이다. 막 그런 또 얘기를 펼쳐내기도 해요. 실제로 그런 어떤 색감정의 이야기들을 문학 작품에 반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괴테의 대표작이 뭐죠?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잖아요, 그죠? 베르테르가 로테를 사랑했는데 짝사랑했는데 결국 그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권총으로 자살을 하죠. 그런데 그 권총 자살할 때 그 장면을 묘사한 것에 보면 노란 조끼에 푸른 연미복이었다. 연미복을 입고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렇잖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소설가들이 뭘 묘사를 할 때 사람이 죽었으면 뭐 총을 맞았는데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뭐 주변에 피가 낭자하고 뭐 어쩌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쓸 텐데 굳이 거기다가 노란색 조끼에 푸른 연미복. 푸르다라는 게 어떤 파란 걸 의미하는데 번역상 문제 때문에 이제 푸르다고 번역을 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내가 이성에서는 로테와의 사랑을 이루지 못하지만 죽어서라도 로테와의 사랑을 이루기 위한 그런 어떤 바람을, 희망을 노란색 조끼로 상징적으로 표현을 했고 그리고 푸른색 연미복, 파란색 옷은 하나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어떤 그 이 베르텔의 심리를 그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이 노란색과 어떤 파란색의 개념, 희망과 죽음이 교차하는 그런 심리 상태. 이걸 또 가장 회화에 잘 반영한 사람이 누구죠? 고흐입니다, 고흐. 고흐 그림에 보면요, 밤의 카페 보면, 예. 뭐 밤에 어떤 카페는 노란데 하늘은 또 아주 파랗잖아요. 그리고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작품도 있죠. 그리고 고흐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까마귀가 나는 밀밭. 예. 뭐 밀밭은 노랗게 했고, 예. 하늘은 또 파랗게 이렇게 해서 어떤 노란색과 남색, 서로 보색이죠. 예, 그래서 어떤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특히 그, 여러분들,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 까마귀가 나는 밀밭을 보면, 고도 역시 자살을 하잖아요. 어떤 고갱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그 우정이 그 깨져버렸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독하게 달라붙는 이 가난 때문에 늘 동생한테 도움을 받아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결국은 거기에 절망을 하고, 그 역시 권총으로 자살했는데, 이게 총이 빗맞아가지고, 예, 까마귀가 나는 그 밀밭, 그 그림의 소재가 된, 그건 물론 죽기 이전에 그린 그림이겠지만, 그 밀밭을 지나가고, 지나서 어떤 산지기가 살고 있는 거기에서 동생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죽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그런 색감정이 그림에 그대로 반영이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윌리엄 터너도 바로 그 어떤 그 이 괴테가 얘기한 이런 색감정 같은 것들을 작품에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스로우 스톰이라는 건데 태풍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노란색과 이런 파란색의 대비, 어떤 자연의 공포감,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그 윌리엄 터너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을 때 당시 화단에서 굉장히 많이 비판을 받았다 그래요. 무슨 원근법이 이런 게 있냐. 그러니까 얘는 항상 보면 자연이 우선이 되잖아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의 미미한 그런 존재로 묘사를 했죠. 그래서 이런 난파선이라는 제목, 작품도 보면 이렇게 노란색과 파란색을 섞어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월출이라는 장면인데 마찬가지로 제가 첫 시간에 보여줬던 그 바다를 탁 구워보면 그런 식의 어떤 서양식 구도와는 완전히 이렇게 다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동양적인 자연을 크게 묘사하는 이런 역원근법적인 이런 그림들이 서양 회화에도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그 다음에 카스파르 프리드리히, 독일에 있는 또 낭만주의 화가죠. 이거는 해변의 수도승이라는, 여기에 수도승이 있고, 자, 이게 해변인데, 사람을 아주 작게 그리고, 이 배경을 엄청나게 이렇게 크게 그리는 기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드리히라는 화가는 어떤 자연을 그리되, 어떤 자연을 있는 그대로 어떤 묘사하는, 소위 말하는 어떤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어떤 풍경으로서의 그림이 아니라, 자연 속에 깃든 어떤 신비함, 어떤 공포, 전율, 뭔가 영적인 그런 것들을 화폭에 담으려고 애를 많이 썼다 그래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윌리엄 터너나 이 프리드리 같은 화가가 현대에 와서 다시 재조명을 받기 시작합니다. 바로 숭고미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숭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를테면 이게 이제 칸트가 얘기했던 개념이기도 합니다. 칸트가 판단력 비판에서 얘기했던 개념이기도 한데요.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이 자연에 대한 어떤 인간이 느끼는 자연에 대한 공포감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둘로 분류했는데 하나는 힘의 숭고, 자연의 어떤 힘, 뭐 태풍이라든가 뭐 해일이라든가 지진이라든가 화산이라든가 어떤 그런 어떤 힘에 의한 숭고, 그 힘 앞에서 인간이 한없이 나약해지고 거기에서 어떤 공포를 느끼는 그런 개념.
이건 하나의 어떤 미의 개념하고는 좀 다른 그런 개념으로 봤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크기의 순공. 정말 엄청나게 이렇게 큰 거 보면 입이 딱 벌어지잖아요. 그죠? 예, 그런 식의 어떤 크기에 의한 순공. 그러니까 이 순공이라는 개념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이성적으로 어떻게 통제하기 힘든 어떤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들, 이런 개념들을 이제 우리가 순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순고라는 개념이 현대 미술에서 왜 이 각광을 받는가 하면요. 여러분들 그 에드먼드 뭉크의 절규라는 그림 아시잖아요. 예. 에드먼드 뭉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보이는 것을 그리지 않는다. 나는 내가 본 것을 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보이는 것을 그린다라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남들도 다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본 것은 나는 봤지만 남들도 봤을 수도 있고 못 봤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뭉크의 그 절규라는 그림을 보면 하늘이 핏빛으로 막 이렇게 물들어 있어요. 그죠? 그게 보면 그 뭉크가 그 그림을 그릴 때의 심경 같은 것들을 기술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보면 뭐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길을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이 핏빛으로 물들고, 아, 피오르트에 달이 걸려 있더라. 막 그 순간 나는 막 꼼짝도 못하고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 공포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막 이런 어떤, 그건 어떻게 보면 이성적으로 통제하기 힘든 하나의 어떤 환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현대 예술은 눈에 보이는 것을,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 예술은 점점 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의 영적인 세계, 이런 것들을 구현하려고 애를 많이 쓰죠. 그 중간 단계가 바로 이 윌리엄 터너나 프리드리히가 그리는 어떤 그런 그림의 개념들이고, 그리고 이런 순고의 개념이 또 요즘 와서 각광받는 이유는 플라톤의 어떤 그 이성 중심주의 철학, 합리주의 철학을 어떤 비판하는 차원에서도 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시인 추방론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플라톤이 이렇게 보니까 신들한테 제사를 이렇게 지낼 때 보니까 신들한테 제사를 지내면 누가 제문을 읽죠? 보통 시인들이 글을 써가지고 이제 뭐 우리로 치면 뭐 유세차 뭐냐 뭐 이러면서 막 이제 이 제문을 읽다 보면 마치 무성영화 시대에 변사가 눈물을 줄줄줄줄 흘리면서 막 하듯이 막 시인들이 고양이 돼가지고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을 펑펑 흘리게 되고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막 펑펑 울고 마치 뭐 제가 종교를 비난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은 교회에 가서 막 그냥 사람들이 막 울고 이제 그러듯이 이건 뭐예요? 이성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영역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시인들은 그런 식으로 사람을 현혹시킨다. 그래서 시인 추방론이 나온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의미에서 어떤 플라톤 철학을 비판하는 차원에서 이런 순고 미학이 굉장히 요즘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뭐 다음 시간에 혹시 제가 그 관련된 그림이 있으면 갖고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리드리히의 그림도 보면 진짜 어떤 산수와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많이 풍기죠. 원근법이 완전히 다른 그런 식의 어떤 화풍을 구사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에 깃든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 공포감, 전율, 그 웅장함에서 압도되는 어떤 스케일, 자, 이런 어떤 감정들을 그림으로, 그림 속에 구현을 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아이고, 이게 뒤로 글씨가 어긋났네요. 표암 강세황의 원근법입니다. 강세황이라는 사람은 조선 후기의 화가고요. 문인화가인데, 이 김홍도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래서 조선 후기의 문인이고 화가고 평론가고, 양반가에 태어났지만 워낙에 이 집안 형편이 안 좋아서 벼슬 길로는 못 나가고 주로 이제 시서화를 하면서
이렇게 초에 묻혀 살았었는데 나이 60이 넘어서 정조 눈에 띄어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또 과거를 제래가지고 관직을 맡게 되는 그런 화가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1784년에서 85년 1년간 청나라 연행에 가서 서양화를 이제 접한 거예요. 그래서 서양화에 있는 어떤 그런 원근법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겁니다. 바로 이 사람인데요. 유명하죠? 자화상입니다. 감성왕이 그린 자화상. 보면 되게 약간 좀 원숭이 상인 것 같아요. 되게 못생겼어요. 근데 별로 비하하지 않고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얼굴에 있는 막 검버섯까지도 그대로 노출시킬 정도로 아주 자기 모습을 사실적으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작품을 보면 자 아까 우리가 봤던 이 박연폭포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가 봤던 이 박연폭포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첫 번째 이렇게 딱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여기에 있는 물줄기죠. 예. 멀수록 가늘고 가까울수록 이렇게 넓어집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있는 웅덩이도 여기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가까우니까 크게 그려졌죠. 예. 여기에 있는 누각도 보면 가까이 있으니까 이렇게 더 크게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어색하지만 어쨌거나 이런 서양식의 원근법을 우리나라 산수화에 적용한 또 최초의 화가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개성 여행을 하고 난 뒤에 그렸던 그림입니다. 뭐 이때 이 강세왕이가 살던 시기는 조선 후기에 그 영정조 시대니까 실학이 융성하던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어떤 이 청나라를 통해서 서구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고 이제 애를 많이 썼던 그런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게 송도, 이를테면 지금은 개성이죠. 개성 전경입니다. 개성 화첩에 있는 것들인데, 여기에도 보면, 보세요. 가까이에 있는 집은 크게 그리고, 완전히 그냥 일점투시의 형식으로 이렇게 이 원근법을 그림에 적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동양화 같지가 않아요, 그죠? 예, 그리고 저 뒤에 산이 생각보다 좀 크게 나왔어요, 그죠? 예, 어쨌거나 약간은 좀 원근법이 완벽하게 구현된 건 아니지만 자기가 그 영경에 가서 배웠던 처음 접했던 그런 어떤 서양화에 그 원근법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도 보면 개성 화첩에 있는 건데 최초로 명암의 개념을 또 산수화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면 여기가 영통동을 가는데 이 바위가 있는데 바위가 엄청나게 크고 파란색 이끼가 앉아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바위 크기가 산 크기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원근법이 아주 좀 과장되게 적용이 됐어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 또 사람은 또 아주 또 이렇게 조그맣게 또 그렸어요.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보면 이렇게 어떤 완성된 서양식의 어떤 완성된 일점투시 기법과 그런 원근법과 동양의 어떤 이 삼원법이 같이 좀 섞인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이것도 보면 완전히 다르죠. 대흥사라는 절입니다. 절인데 이렇게 보면 선들이 앞에 있는 것들은 크고 뒤에 산들은 이렇게 조그맣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 원근법을 그림 속에 또 반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떤 산수의 주류는 아니고 역시 주류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꿈꾸는 세상, 내가 살고 싶은 세상, 하나의 이상향을 그려냈기 때문에 이런 원근법은 산수화에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오늘 강의 주제는 원근법과 사실성인데 사실 이 원근법과 사실성에 대해서는 도대체 사진이
사진이 산수화에서 배울 게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표현 기법만 갖고 보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 투시원근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어느 한 지점에서 찍는 사진의 원리하고 똑같잖아요. 그리고 사진은 현실에 있는 것들을 생생하게 그대로 반영을 하니까 당연히 명암도 있고 실제하고 똑같은 어떤 모습을 그려낸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어떤 그 이 자연에 숭고한 그런 어떤 자연에 담긴 그런 정신, 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이 원근법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람이 세상을 보는 이런 어떤 원근감, 이거는 뭐 물론 사진은 평면으로 나타나지만 가까운 데서부터 크기로 이렇게 크기가 뒤로 갈수록 줄어드는데 광각렌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휴대폰으로 찍는 거는 원근감이 굉장히 과장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렌즈로 치면 한 28mm 정도 돼요. 그런데 사람의 눈은 약 50mm 정도의 어떤 원근감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원근감을 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찍는 대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렌즈의 선택에 따라서 뭘 설명을 드리는가 하면은 자, 여기에 이렇게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이건 20mm 광각렌즈입니다. 요 뒤에 있는 개선물을 한번 잘 보세요. 이건 아주 광각렌즈고 여러분들이 휴대폰으로 찍으면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옵니다. 여기가 개선물이 소실점이라면 이런 식으로 대각선 구도가 나오겠죠.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게 50mm 렌즈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 정도의 원근감이 구현이 됩니다. 사람이 똑같은 크기로 나오려면 50mm로 찍으면 내가 뒤로 물러나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 100mm로 찍으면 내가 또 뒤로 더 물러나야 되겠죠? 망원렌즈로 갈수록 뒤로 계속 물러나야 되는데 사람 크기는 똑같이 나오는데 어때요? 뒤에 있는 배경이 당겨지죠? 그렇죠? 뒤에 있는 배경이 당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망원렌즈로 사진을 찍을 때는 멀리 있는 것을 당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크게 당겨서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있는 배경까지도 같이 이렇게 줄어든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경복궁 같은 데 가면 뭐 정일품, 정인품 이렇게 비석 같은 거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휴대폰으로 이렇게 찍으면 앞에 있는 거는 크게 나오고 뒤로 갈수록 급속하게 이렇게 작아집니다.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원근감이 과장되게 나타나요. 그런데 내가 뒤로 많이 물러서 망원렌즈로 그것들을 찍으면 이 피석가의 간격들이 계속 좁아져서 따닥따닥 붙어있는 것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도 어느 정도의 원근감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진에서 우리가 렌즈를 선택하는 기준은 바로 이 원근감을 기준으로 렌즈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까가 얘기했던 어떤 급입화 산수화 같은 그런 개념의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가까이 가서 찍는 것이 아니라 아주 멀리 나와서 망원렌즈를 이용하면 저 멀리 있는 산이 아주 크게 나오고 중간쯤 있는 사람은 조그맣게 나오게 되겠죠. 네, 그런 식의 그림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원근법적인 그런 식의 어떤 그림을 그려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에 아파트가 있고 이렇게 초승달이 있어요. 여러분들 달 떴을 때 휴대폰으로 이런 식으로 한번 찍어보셨어요? 휴대폰으로 찍으면 달은 정말 눈에 보일 듯 말 듯 그냥 하얀 점처럼 나올 거예요. 왜? 아파트하고 달 사이의 거리가 많이 멀잖아요. 그런데 망원렌즈로 내가 저 뒤로 물러나서 아파트를 이렇게 당기면 아파트하고 달 사이의 거리도 좁혀지게 나타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망원렌즈랑 광각렌즈를 많이 사용해보면 이제 이런 그런 개념들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죠? 마치 여기서 장대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보리로 이렇게 훅 잡아 당기면 달을 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정도로 원근감이 줄어듭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해가 질 때 내가 이 사람 앞에 가까이에 가서 이렇게 찍으면 사람은 이만큼 나올 거고 해는 조그맣게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내가 저 뒤로 물러나서 멀리서 망원 렌즈로 이 해를 찍으면 해가 실제보다 크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게 해서 마치 낚시하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해를 이렇게 건져 올리는 것 같은 이런 식의 느낌의 어떤 원근법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그 고람정기라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조선 후기 산수화가인데요. 굉장히 일찍 죽었어요. 한 25세 죽은 것 같아요. 예, 옛날에는 이 그 그림을 매매하는 중개상, 뭐 요즘 뭐라 그러죠? 그런 거를? 뭐 옥션 같은 거겠죠? 예, 그런 것들을 주로 중인들이 많이 했는데 특히 한약방에서 많이 했대요. 이 양반은 이제 한약방을 운영하던 이를테면 신분도 아주 낮죠. 중인이에요. 예, 중인이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 추사 김정희의 제자거든요. 추사 김정희가 굉장히 이런 어떤 이 고람정기를 굉장히 좋아했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보면 정말 이 우리가 여기에 있는 한자만 없이 그냥 이미지만 보면 야 마치 현대회화 같은 그런 느낌 안 받으세요? 굉장히 그 세련된 어떤 그런 미감을 보여줍니다. 이게 뭔가면은. 이 매화초옥도라는 그림인데요. 매화초옥도라는 그림인데, 이 고람정기가, 자기하고 아주 친한 친구, 여기 보면, 오경석이라는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영매 인형 초옥 적중. 그래서, 이 영매가 이 오경석의 호거든요. 여기 보면, 피리를 이렇게 불고 있고, 여기에는 금고를 메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친구와의 어떤, 교류를 위해서 예, 그림을 그린 그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이 오경석이 누군가 하면은 이렇게 독립운동가 중에 여러분들 오세창이라고 들어보셨죠? 오세창, 예, 오세창의 아버지입니다. 예, 그래서 둘이가 굉장히 친했대요. 그래서 친구가 여기에 있고 여기에서 피리를 불고 있는데 예, 여기에서 금고를 메고 예, 친구한테 이렇게 놀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매화초옥도, 매화수옥도 이런 매화 그림들이 많은데 이거는 이제 중국 고사에 나오는 임포라는 어떤 학자 시서화에 능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벼슬도 안 하고 아주 그 마당에다가 매화나무를 촥 수십 그루 심어놓고 예, 거기에서 학두마리하고 같이 살았다는 그런 고사 있어요. 그럼 고사를 인용해서 이런 식으로 예,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임포가 이 학한테 이렇게 술병을 목에 이렇게 걸어주면 예, 학이 술사로 이렇게 밖에 나갔다가 술을 사오기도 하고 뭐 그랬다는 오사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생각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앞에 있는 매화나무나 뒤에 있는 매화나무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죠? 네, 그리고 또 여기에 있는 그냥 바위인데 뒤에 있는 바위는 유독 이렇게 또 크게 뒤로 갈수록 그림이 커져요. 네, 그래서 원근법이 완전히 무시가 됐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역원근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어떤 시인이 이런 이 그림을 보고 이렇게 글을 써놨더라고요. 자, 저기에서 줄어든 거리는 내 그리움의 거리다. 그렇게 아주 시적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내가 저 자연에 더 다가가고 싶고 더 가까이 가고 싶고 나도 저 안에 묻히고 싶어서 이런 이 그리움의 거리를 줄여놨다. 막 그렇게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건 뭐죠? 이건 매화는 아니고 예. 삼벚꽃입니다. 삼벚꽃. 여기에 사람 둘이가 이렇게 있죠.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보면 이게 뭐 아이고 예. 사실 이런 장면들을 보면 나뭇캐는 뭐 여인 예, 안악 뭐 그러면 내가 이 앞에 가서 이렇게 만약에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사람이 굉장히 이만큼 크게 나올 것이고 이것들은 뒤로 갈수록 굉장히 작게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내가 뒤로 아주 멀리서 망원 렌즈로 사진을 찍으니까 마치 어떤 나의 살던 고향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그림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사진은 렌즈를 이용해서 이 사람이 있는 위치와 삼벚꽃이 있는 이 거리를 줄여버리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의 어떤 역운근법적인 예,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풍경 사진 찍을 때 가급적이면 멀리서 망원 렌즈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저 뒤에 있는 산들이 앞으로 훅 다가오게 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들은 작게 배치해서 어떤 이 자연이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을 시각화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자 이건 아까 그 이 그림은 여기에 보면 이 고람 전기가 친구 오경석을 찾아가지만 또 이렇게 매화 서옥도에는 보면 옷 색깔이 바뀌었죠. 예, 여기에서는 또 보면 어디 갔냐 여기에 파란색 입을 옷을 입은 친구가 고람 전기의 집으로 또 이렇게 찾아오는 참 보면 옛날 사람들은 굉장히 낭만이 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의 우정이라는 게 참 부럽기도 하고요. 예.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미시령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예. 자, 여기에 있는 이 운해는 자동차보다 위에 있습니까? 밑에 있습니까? 당연히 밑에 있겠죠. 그렇잖아요. 예, 여기에 있는 운해는 당연히 이 자동차보다는 밑에 있습니다. 밑에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까이 가서 이 장면을 찍으면 차는 이만하게 나오고 차 밑으로 이렇게 운해가 보였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내가 좀 높은 곳으로 가서 망원 렌즈로 찍으니까 구름이 이렇게 또 사진은 평면이잖아요. 구름이 이렇게 배경을 쫙 가리게 되고 자동차가 여기에 나오니까 마치 뭐예요? 자동차가 구름 속으로 가는 것 같은 네.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렌즈를 어떻게 선택하고 내가 어떤 위치를 잡느냐에 따라서 이런 어떤 역원근법적인 그런 산수화에서 얘기하는 그런 구도들을 어느 정도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자연의 어떤 힘, 자연의 어떤 웅장함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멀리서 이렇게 물러나 사진을 찍으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은 정말 이 거대한 웅장한 자연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존재 그런 것들이 표현이 되게 되죠. 이 장면은 이게 산 비탈이거든요.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산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런데 가까이에서 찍으면 여기에 있는 건 아주 과장되게 크게 보이고 뒤에 있는 건 작게 보여서 이런 식의 분위기가 안 날 거예요. 이걸 보면 마치 그냥 평지에 평평한 이런 캔버스에 그림을 그려놓은 것 같은 평면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앞뒤 간에 어떤 거리감이 확 줄어들어서 이런 식으로 어떤 나무의 패턴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또 재미있는 사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